최근 갯바위 낚시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발길도 안 닿는 곳에서 나 홀로 낚시를 즐기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실제 바다에 나가보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낚시객들이 많았습니다. 최황지 기자입니다. 여수 백야도 인근 바다에 한 남성이 물에 떠 있습니다. 구조대원이 헤엄쳐 이 남성에게 접근합니다.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갯바위에서 혼자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건데 사고 당시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구는 갖춰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취재진이 약 일주일 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. 한 남성이 갯바위에서 여전히 구명조끼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. 인근 해역을 돌아다녀 보니 가파른 돌 위에서 때로는 이끼가 잔뜩 낀 그늘진 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갯바위가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계도 방송이 이뤄지자 그제서야 낚시객들이 주섬주섬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. 이날 발견한 갯바위 낚시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올해 여수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갯바위 낚시 중 사고는 총 9건. 사고 건수는 3년 전 10건에서 줄어들다 올해 다시 증가했습니다. 갯바위 낚시는 넘어지기도 쉽고 파도에 휩쓸릴 수 있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해상에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화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. 특히 낚시용품이나 어획물을 해상에 빠뜨렸을 경우 위험한 행동을 삼가하고 현행법상 갯바위 낚시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어 낚시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.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.